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신혜식입니다.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이번 총선에 꼭 승리를 해야지만이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유한국당이 요즘 대통합 작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시민단체는 또 빠져있네요. 예, 이러다 보면 정말 투사들, 싸워야 될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해서 또 예전처럼 웰빙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예. 어쨌건 힘을 모아야 되는데 그 걱정 몸에서 또 행동으로 그대로 옮기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 바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애국자 겸 선지자입니다. 예, 전광훈 목사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뭐 시민단체들 말도 많고 말이죠. 예, 또 뭐 정치권도 말 많고 어쨌건 총선에 힘을 많이 써야 될 텐데 네. 걱정이 많은 게 또 현실입니다. 예, 요즘 바쁘시죠, 목사님? 네. 대표님, 제가 오늘 여기 안 나올 줄 알았죠. 아, 저는 요즘 뭐 워낙 바쁘시고 네. 예, 부산, 대구, 뭐 네. 전국을 다니시면서 수도권 네. 다니시니까 네. 아유 언제 시간이 날까, 언제 시간이 날까 계속 기다렸습니다. 네, 네. 6월 8일 날 예. 제가 이제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네, 네. 그때 같은 현상이 이번 주에 일어났습니다. 예. 예. 똑같은 현상이. 예. 제가 6월 8일 날, 그 작년 6월 8일 날 시국선언 발표할 때에, 예. 그 많은 국민들도 그렇고, 자유우파 국민들도, 예, 예. 아니, 목사가 왜 떠드냐. 아. 기도는 하지. 예.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뭐냐. 시간이 안 맞았다. 너무 아. 빠르다. 네. 말들이 문재인 하야가 뭐냐 조금 더 두고 봐야지 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네. 제가 욕을 많이 먹었어요. 아. 그래 한 두 달 지나니까 바뀌었죠. 네, 바뀌었어요. 예. 어, 맞았다. 그다음에 시간도 맞았다. 이제 네.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 주에 이제 뭔 일이 있었냐면은 다 뭐 아시는 그대로 제가 이제 이 그 이승만 광장에서 혁명을 주도하면서 예. 거기에 참여했던 몇 개 큰 이 단체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 단체를 밝힐 수는 없고 예. 한 다섯 개 단체 쪽에서 네. 도저히 자유한국당 제대로는 안 된다. 아하. 저 상태로 두면 반드시 4월 15일 날 통곡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아하. 예. 그래서 그들이 국민혁명당을 준비를 했더라고요. 예, 예, 원래는 국민혁명당으로 안 하고 다른 이름으로 하다가 예. 이제 자극적인 이름을 하기 위해서 국민혁명당으로 예. 그 이름을 써도 되느냐고 저한테 이제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요. 예, 그래서 예. 아, 그건 뭐 자유다. 내가 뭐 특허 낸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저를 보고 축사해 달라고 이제 해서 내가 갔더니. 예. 주로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투사들. 예, 투사들. 예, 그야말로 뭐, 분신 자살이라도 할 만한 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결기를 가지고 모였더라고요. 예, 모였는데, 그 내용은 제가 평소에 걱정하던 내용과 동일해요. 보니까. 예, 예, 뭐냐 하면은, 예. 연말에 그 3대 악법, 그것을 힘도 한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자유한국당이 넘겨주는 걸 보고 예. 이거 자유한국당만 믿었다가는 이건 북한의 나라를 내주게 생겼다. 아하. 아, 그런 취지예요. 보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많죠. 예예. 예. 그런 취지인데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 자유우파의 정당사를 보면요. 예. 첫째, 이제, 이승만의 자유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유당은 그 시대의 사명을 다 했어요. 네네. 뭐, 부패했다, 뭐, 3.15 부정선거 말하지만, 일단은 존재의 근원이니까, 국가를 탄생시켰으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 비하면 실수한 것은 그건 1%도 안 됩니다, 사실은. 신생국가가 그런 문제들 당연히 있을 수밖에 그렇죠. 없죠. 네. 그러니까 자유당은 시대적 사명을 다했다고 네. 보고, 이어서 다시 박정희의 공화당 있죠. 예. 잘했죠. 예, 그럼요. 그분들 때문에 경제가 살아났고, 오늘날 경제 10위권 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이제 전두환의 민정당. 저는 그것도 사람들이 뭐 비판을 많이 하지만, 저는 우리 이제 종씨라서 그런지 몰라도 전두환의 민정당도 저는 사명을 제대로 했다고 봅니다. 예, 예. 왜 그러냐 하면은 물론 과오는 당연히 있는 거죠. 있지만은 제가 정치학자들이나 여러 이제 전문가들하고 제가 이제 말씀을 이게 토론해 보니까 만약 그때 민정당 없이 바로 서울의 봄 다시 말해서 삼김씨 예.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에게 바로 넘어갔으면 오늘날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오늘 같은 혼란한 세상이 그때 왔다는 거예요. 89년도에. 아, 망했죠, 그럼. 예, 망했다는 거. 거죠. 예. 그걸 보면, 전두환의 민정당도 시대적 사명을 했다고 보고, 예, 예. 그 후에 이제, 노태우부터, 김영삼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해서, 현재 이제, 한나라당을 거쳐서, 새누리당 거쳐서, 자유한국당인데, 예. 그러면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보수 우파 자유 쪽에서의 그 정당의 역사에서 지금 현재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보수 우파 여러 당들이 있지만은 그중에 자유한국당이 대표로 본다면 이분들이 과연 시대적 사명을 할 수 있을까? 아... 이것은 제1사명이 뭐냐 하면 국가가 해체돼서 북한으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이죠. 그렇죠. 헌법을 지키는 거. 예, 예. 근데 작년 연말에 3대 악법에 대하여 싸우는 걸 보니까 못 지킬 것 같아요. 아, 저도 그때 좀 안타까운 게, 의장님 왜 그러십니까? 이건 아니죠. 그리고 뭐 종이 좀 던지고 여기서 멈췄는데, 그 중에 그래도 한 서너 명이라도 내가 깜빵 가야 돼! 하면서 좀 의사봉도 뺏고, 네. 액션도 취하고 네. 해서, 국민들에게 야 이거 자유한국당이 웰빙에서 벗어났구나 좀 싸우는 사람들이 있구나 네, 네. 이런 좀 감동을 줬어야 되는데 좀 허무했다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황교안 대표님한테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네. 아니 왜 그걸 힘도 한번 못 써보고 넘겨줬냐? 대답이 이거예요, 목사님. 우리 국회의원들 108명 중에서는 나라와 국가를 위해 죽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하. 그러면 이건 망한 거예요. 아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4월 15일 날 선거에서 이긴다고 칩시다. 예. 180석을 한다고 칩시다. 불가능하겠지만 예. 180이면 저쪽은 120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120대 180이 되면 6월 둘째 주에 첫 국회가 이루어지겠죠. 예. 그러면 당연히 자유우파 쪽에 그 정당들을 합쳐서 3대 악법을 원천 무효 법안을 당연히 낼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내면 저쪽 애들은요 숫자가 적어도 뭐 120석 130석밖에 안 돼도 목숨 걸고 막는다고요. 두고 보세요. 뭐 국회 연단을 증거하고 국회의장은 당연히 이제 우리 쪽이 하겠지만은 예를 들면 이기니까 국회의장 팔을 비틀고 해서 저 사람들은 몇 명 깜빵 간 되니까요. 아, 그 사람들은 그렇죠, 민동석이가 그렇죠. 과거에 빠루를 가지고 국회 예, 문을 예. 제끼는 것처럼 예.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네요 하고 또 지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쯤은 수일기를 정확해야 됩니다. 예. 특별히 지금 자유한국당이 통합 있죠. 그 통합도 사실 제가 굉장히 푸시를 한 겁니다. 예, 그렇죠. 네, 예. 그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황교안 대표님한테 무조건 통합해야 됩니다. 또 광화문에서 또 얼마나 네, 그 탄핵이란 말이 중요한 네. 게 아닙니다. 탄핵은 뒤로 밀어도 되고 통합해서 이기고 난 뒤에 그때 가서 정리해도 안 늦으니까 예, 예. 그 이제 그거는 어느 정도 지금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지금 여기 중앙에서 통합한다고 일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예. 10%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서울 경기를 매일같이 순교자의 정신으로 제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 예. 정말. 뭐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예, 부산, 대구 다 예, 전국을 예. 다니시잖아요. 예. 뭐 저는 이게 너무 엄살 부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저는 몸 상태가 80%밖에 회복이 안 돼서 나는 내일 세상을 떠날지 모레 떠날지 몰라요 사실. 그런데 국민들이 작년 8월 15일 이후로부터 광화문 광장에 그렇게 모이는 분들을 보면 제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목숨 걸고 이제 해야지 국민들을 보더라도. 그런데 이제 이 방문을 해보면 예를 들면 이제 일산, 고양, 문산 있죠. 거기, 예, 예. 거기 7개 중에서 단 하나도 없어요. 다 민주당이에요 거기가. 그렇죠, 그렇죠. 7개가. 예. 그럼 내가 거기 포럼하면 김택주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하면 예, 예. 거기 저 자유한국당이나 저 우파 정당의 당협 위원장들이 와요. 예, 예. 인사시켜달라고 오는데 내가 물어봐요. 밥 먹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 7개 중에 어떻게 하나도 못 이겼냐 그랬더니. 목사님 표가 모자라서 진 것이 아닙니다. 네네. 그것도 왜 줬어? 그랬더니 저쪽은 한 명 나오는데 아. 우리 쪽은요 공천 받은 사람은 당연히 나오고 공천에서 탈락된 2인자 있죠. 예예. 이 사람도 무소속으로, 무소속으로 나온다는 예. 거예요. 두 명 나온다는 거예요. 네네. 나오면 두 번째 그 무소속으로 나온 사람이 우리 편 사람이 만 표에서 만 오천 표를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 진다. 아, 표는 넉넉한데. 표는 넉넉한데. 예, 예. 교육감 선거하고 같은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중앙에서 해결해낸 사람이 이게 정치인이거든요. 예, 예. 뭐 해결하는 방법은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될 만큼 고도의 정치술로 예를 들면 역할 분담을 맡기든지. 그렇죠. 예를 들면은 꼭 국회의원만 정치냐. 2년 기다리면 어? 구청장 하면 되지 않냐? 입각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예. 입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책임을 지고, 신뢰를 주고, 당대표가 이걸 보장하면 저 사람 믿을만 하다. 해서 이렇게 정돈되어서. 예, 예. 옛날에 그 김영삼, 김대중 같이 그런 사람들은 정치력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런 사람들은 뭘 보장을 하면 그대로 실천한단 말이에요. 믿는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요, 황교안을 위해서 죽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콩가루 집안이야. 아. 이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광화문에서 국민혁명을 일으켜서 시민운동 쪽에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겼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이겼죠. 네. 네. 제가 그 옛날에 황교안 대표님이 총리님 하시다가 이제 그만두셨을 때 수고하셨다고 제가 이제 같이 만나서 밥 한 끼를 먹게 됐는데 네. 이제 개인적인 일을 내가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금 저한테 돌을 던지면서 이러는 거야. 정광훈도 뭐 하고 있어. 황교안 가르치라고. 예, 예. 아니, 당신이 뭐 저 광화문에서 소리만 지르고 욕만 한다고 다 하냐. 당신의 사명은 황교안 가르치라는 거야. 그렇게 나한테 돌을 던져요, 지금 국민들이. 예. 그것도 좀 깨어난 사람들, 예, 지식인들. 예. 예. 싸울 수 있게. 예. 예. 그래, 황교안 가르치라, 이게. 당신의 제1사명은 황교안 가르치라는 거야. 그래서 또 나는 압력을 당하니까 나는 시민단체와 황교안 대표님 사이에서 나는 눌리는 거야, 이제. 굉장히 이제 압박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뭐, 귀찮을 만큼 황교안 대표님에게 전화도 하고 또 만나기도 해서 예.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는데 내 황교안 대표님 총리하다 금방 나왔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로님이라고 부르는데 장로님 앞으로 세상은 타경민과 정광훈 목과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했거든요. 예. 그때에 그랬더니 대표님이 그게 뭔 말이냐 그래. 두고 보라고. 앞으로 대한민국은 타경민과 정광훈과의 싸움이 된다고. 예, 예. 나는 그때 내가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예언한 후로 저는 타경민을 이겼어요. 그렇죠. 이거 예. 맞죠? 네, 그럼요. 대한민국 국민들 다 그걸 다 알고 있고. 그렇죠. 목사님이 영웅이라고 다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뭐 제가 인 게 아니고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토요일마다 광화문에 뛰어나온 그 힘으로. 그렇죠. 우리는. 예. 우리 광화문에 그 장소를 뺏었잖아요. 예, 아무도 생각지도 못했고. 네. 예. 완전히 뺏었거든요. 예.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예.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달 전에, 쟤들이 뺏긴 걸 재탈환하려고, 기습적으로 종로경찰서에서 그 사용 허가서 받으려고, 사실 한 달 전부터 24시간 돌아가면서 보초 서지 않습니까? 예, 예. 자리 뺏기면 안 되니까. 근데 화장실 간 사이에, 그 민노총에서 딱 들어와가지고, 두 주일을 저 장소 허가를 뺏긴 적이 있었어요. 그때 걔네들 뭐 네. 3천 명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저는 좀 긴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아, 그렇죠. 거기에 민노총 100만 명이 꽉 차버리면 영원히 자리 내놓으라 할 것 같아. 야. 그래서 내가 긴장하고 이제 기도하고 봤는데 그날 3천 명도 안 왔거든요. 3천 명도 안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영원히 강화문에서 다 자리에 대해서는 아웃됐죠. 근데. 아웃됐습니다. 네. 그래서 서초동으로 갔잖아요. 네네. 서초동도 몇 번 하다가 거기는 또 신의 안수가 가가지고 대학 집회를 네. 하는 바람에 여의도로 쫓겨갔어요. 그렇죠. 여의도 쫓겨가서 거기도 탄불 꺼졌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시민단체 쪽에서는 우리가 완전한 완승을 했거든요. 그렇죠. 문제는 이 힘을 자유한국당이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안타까움입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네. 네. 우리 저쪽에 우리 반대편의 사람들은 과거에 그 촛불 시위 하는 걸 보면은 촛불 시위 할 때에 문재인 씨를 비롯해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앞자리 와서 그냥 앉아 있지 않습니까? 다 하나가 돼가지고 예, 시민단체 예. 더하기 정치 세력이 그래서 쟤들은 탈환한 거예요. 예, 예. 우리는 토요일 날 집회할 때 국회의원 하나 옵니까? 한 명도 안 오잖아요. 그런데 예, 예. 예. 왜 저럴까 하는 걸 내가 보니까 저분들이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는 아니고 일부가. 주로 황교안 대표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중심 세력들이 예, 예. 우리 강화문의 시민운동을 경쟁 대상으로 보는 거야.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진짜로. 예. 이게 제가 아주 그냥 미치겠어요. 예, 예. 예? 몇 번의 그 집회 과정에서도 그런 게 드러나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지 함께하지 네. 왜 따로 해 이렇게 네. 비판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같은 장소에서 하는데 우리는 거대하게 정말 규모를 갖춰서 국민들의 눈 때문에 돈도 없지만 내가 정말 뒤에서 돈을 내가 짜내가지고 예. 교회 돈 다 동원하고 해서 빚 많이 지었잖아요. 네. 그래서 예. 나는 저기 이겨야 되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저쪽 구석에서 차 한 대 놓고 거기서 그냥 떠들다가 그냥 없어져 버리니까 우리는 자유한국당을 경쟁의 대상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은 다 우리 같은 편 아닙니까? 그럼요. 그럼요. 예. 그리고 나는 자유한국당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런데 저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예를 들면 먼저 이제 10월 3일 날 건국후로 최고의 집회를 통하여 조국을 우리가 아웃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종로 경찰서장님이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뭐냐면 목사님, 조국이가 아웃되면 집회 그만두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예. 조국 그만두면 그만둬야지. 내 이렇게 쉽게 대답을 했단 말이야. 근데 종로 경찰서장님이 아니 목사님 성공했지 않냐 이거야. 집회 안 것 때문에 조금 날라갔으니까 이제 집회 네. 그만두라 이거야. 아 근데 감방에 안 갔죠. 안 계속 해야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니야 난 문재인 끌고 나온 뒤에 그만둘 거야. 아, 네. 목표가 더 커졌습니다. 그렇지. 네. 네. 이렇게 하는데 외부에서는 다 알아요. 우리 광화문의 시민운동을 통해서 조국에 날라갔다는 아는데 이것을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유한국당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인 게 이틀 후에 조국은 우리가 쫓아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시상식하고 난리 난 거야. 네. 이런 가냘픈 모습을 볼 때에 제가 마음이 아니 그래서 조국이 날아간 것이 그래 우리 시민운동이 한 게 아니고 자기 당에서 해서 했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끌어내려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그 후로도 3대 악법이 연말에 저지를 위해서 최초로 우리가 이 강화문 우리 그 국민혁명 세력이 여의도를 한번 진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건국 후 처음입니다. 예, 예. 자유우파 시민단체가 국회를 점령한 것은 조갑재 선생님 말씀하면 처음이라 그래요, 그게? 그때 대단했습니다. 대단했죠. 예, 시내 안수 네. 취재하는데 엄청나게 네. 많은 분들이 오셨고 네. 국회를 네. 둘러싸고 네. 예, 안에까지 진입하고, 예. 솔직히 그때 강화문에 나오셨던, 한 번이라도 나오셨던 분이 약 1200만이 넘습니다. 예. 내가 1200만 통에 메시지를 넣은 거예요. 여의도로 집결하자고. 예, 예. 그래서 그날 이제 난리 났거든. 그래서 그날 국회의장, 문희상 의장이 그 뭐 언론 하시니까 잘 아시죠. 두려워가지고. 빨리 야당, 여당 대표 합의하라. 이건 합의 없이는 이거는 안 된다. 예, 예. 그날 그건 먹었거든요. 예, 그날 그렇게 발표가 나 발표했죠. 예. 그러면 화요일 날 수요일 날 3일만 더 미뤄졌겠으면요 두 손 들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월요일 날 저녁에 그 당 관계자가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내일부터 오지 말으라고. 아. 그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조금 더 밀어붙여야 되는데 밀어붙여야지. 힘이 빠져버리죠. 그럼 내가 왜 오지 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불법 집회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폭력 집회로 오해받을 사람이 갈래.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럼 왜 그분들이 우리 보고 오지 마라 그랬냐. 내가 그래서 소리 지르면서 좋아 안 갈 테니 책임지고 막아내라고 이렇게 했는데 막아내기는 뭘 막아내요. 그냥 결국 힘도 한번 못 써보고 넘겨줬지 않습니까? 예. 그럼 도대체 저분들이 왜 저럴까? 보니까 내가 이제 분석 끝났어요. 저분들은 문재인을 끌어내는 것 더하기, 조국 날리는 것 더하기, 뭐 3대 악법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해결되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말하면 국민들 중에서 이해 못할 분이 많을 있을 것입니다. 예, 예. 왜 그러냐?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광화문의 힘으로 해결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아하.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해결돼야지 광화문에 의해서 해결되면 자기들의 존재감이 약해지고 아. 또 결국은 정강훈 목사 절대로 우리한테 가까이 못하게 하라. 이게 자유한국당의 정서입니다. 광화문 정강훈 목사 절대 우리한테 가까이 못하게 하라. 금지령이야 거의. 그 왜 그러냐. 정강훈 목사 가까이 오면은 황교안 대표님하고 나하고 원래 친하니까 자기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야. 황교안을 아. 둘러싸고. 자기들이 쫓겨날까봐 겁먹는 거야. 예. 쫓겨날 사람은 쫓겨나야지요. 그럼요. 예. 국가를 위해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황교안 대표님은 밑에 사람들한테 이제 또 시달리기 또 힘드니까, 또 괜히 불협화음 일어나기 힘드니까 그냥 좋은 걸 좋은 대로 가자. 황교안 대표는 착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지금 와서 나는 이게 수일기를 해보니까, 이대로 가면, 후보자 통합은 후보자 통합도 제대로 안 될 거니와 중앙에서 하는 이제 지금 통합 뭐 하지 않습니까? 예, 예. 하다가 또 그만둬 버리고 또 유승민하고만 1대1로 하겠다. 또 이렇게 돌아섰잖아요. 예. 갈팡질팡 하다가 이것도 제대로 안 되겠지만 이거는 안 돼도 현장에서의 그 공천 받은 사람과 떨어진 사람 이거 통합 못 시키면요. 헛방이에요. 아, 그렇죠. 네. 다 설득을 시키고 네. 함께 할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야 되는데 또 납득이 안 돼버리면 또 분열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진짜 통합은 그건데 네. 현장에서 후보 통합인데 그것을 총지휘할 사람들은요. 개념조차도 없어요. 내가 만나보면 생각지도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거는 그야말로 황교안 대표님이 들으면 깜짝 놀라고 섭섭하겠지만은 이건 사실이에요. 뭐냐. 지금 황교안 대표는 둘러싸고 있는 분들이 이제 공천 딱 떨어져 봐요. 공천 딱 떨어지고 국회의원 당선돼 봐요. 바로 황교안 대표는 등을 갈고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4월 15일 이후에. 아... 이게 정치란 말이에요, 정치. 그렇죠. 공천. 네. 뭐 받을 때는 막 이렇게 하다가 당선되고 나면은 네. 자기 세력 만들어갖고 또 예전처럼 웰빙이나 하고 즐기고 그런 걱정이 분명히 들 수 있죠. 근데 황교안 대표님은 이제 전문 정치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거야. 정치가들은 제가 얼만큼 심하게 표현하면 사탄이 인카네이션 한 것이다. 사탄이 육체의 옷을 입고 나타난 아. 게 정치가다. 아. 내가 정치가를 경험해보니까 이렇게 거짓말도 잘하고 정말로 뻔뻔하고 이거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김영삼, 김대중 그 시대에는 그 사람들이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 사악한 정치인들을 통제를 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 자유우파에서 그런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끌고 가야 되는데 네. 이게 뭐 좋은 건 좋은 것이고 이렇게 이제 가다 보니까 결국은 4월 15일 되면 저는 자유우파 국민들이 통곡하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때 가서 정강훈한테 책임이 다 돌아올 것 같아요. 저는 4월 15일 날 난 그때 돌에 안 맞으려고 지금 난 행동하는 거예요. 뭐냐 예. 정강훈 너 뭐했어 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너는 선지자라며 자칭 예, 예, 예. 그 선지자가 이런 것도 몰랐냐 그때 우리가 잘못 갈 때 너는 말을 했어야 될 거 아니냐 모든 돌을 나한테 돌 던질 것이 뻔해요. 한국 사람들은요 극렬하게 사랑하고 도와줬다가 자기의 욕구에 안 맞으면 바로 반대 현상이 아,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네. 강화문 광장에 온 숫자만큼 나한테 돌을 던질 것입니다. 4월 15일 되면 아... 관계없이 저는 뻔하게 눈에 보여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내가 돌에 맞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국가가 북한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안 되죠. 절대로. 저는 현재 나를 좋아하는 사람 까지도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선지자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자유한국당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정당 만들어서 가야 될 것이냐?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시간적으로도 안 되고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차선책으로 살 길이 딱 뭐냐면, 예. 국회의원 이제 앞으로 아직 공천은 확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제 공천위원장 선발됐으니까, 예. 공천위원장을 비롯하여 그 황교안 대표님이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저쪽 사람들을 한 명이 10명을 제압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있는 싸움 잘하는 국회의원들이 절반은 들어가야 돼요. 그럼요. 이게 해답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하는 걸 보면 저분들은 저쪽은 지금 구태타로 나왔는데 이쪽은 정치로 대응하는 거예요. 이대로 갔다가는요. 지금 보십시오. 폐장병들 다시 주소 모아가지고 공천하려고 그래요. 예, 예, 예. 폐장병 불러가지고 다시 공천해봤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60석 돼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현재 사람들이야. 뭐 어떤 사람이냐. 연말에 3대 악법을 그냥 내줬던 바로 구경꾼들이 다시 국회의원 된단 말이에요. 뭔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그분들이 정치는 해왔고 수군했기 때문에 100% 다 나가라. 이건 좀 무리니까 절반. 절반은 광화문 세력의 그것도 20대, 30대, 40대 중반까지 절반. 예. 예를 들어 100명, 100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분들이 싸우고 국회에 경륜 있는 사람들은 지도하고 절반 절반이 돼야 나는 나라가 산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통합하는 걸 보니까 광화문에 우리는 목숨 걸고 작년에 여름이 언제 갔는지 그렇죠. 가을이 언제 갔는지 겨울이 언제 왔는지 정말 목숨 걸고 싸운 우리는 그 쳐다도 안 보고 뭐 자기들끼리 무슨 뭐 그 똘마니들 데리고 통합한다고 내가 그럴 때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 예? 제 마음이 뭐 100% 1000% 예. 예. 이해할 수 뿐이 없는 거고 명석이, 여러분들도 명석이 제가 국민혁명의 의장입니다. 예, 예. 의장이 돼가지고 광화문 전체를 내가 다 지도하고 이끌어 가야 되는데 정광훈이 하자는 대로 우리가 토요일만 되면 말이야 우리가 심지어 뭐 생일잔치도 거기 와서 하고 회갑잔치도 거기 와서 하고 이번 명절도 예. 광화문에서 보내야 됩니다. 그 이번 명절은 내가 한 주일 쉬려고 예. 제가 처음에 묻기에 이번 한 주일은 쉽시다 그랬더니 아니 세상에 특별히 막 청년 대학부 이 사람들이 목사님 지금 싸움이 한참 붙는데 무슨 전쟁하다 쉬는 게 어디 있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그래서 그러면 니들끼리 해라. 내가 무대하고 그건 다 차려줄 테니까 그게 돈 2억 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다 차려줄 테니까 그럼 니들끼리 해라 그랬다가 나중에 그래요. 뭐 우리끼리 합니까? 그래서 할 수 없다. 그럼 정식으로 한다 해서 부정날도 정식으로 이 대회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아 정말 너무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표님한테 죄송한 것은 또 대표님도 우리가 하면 또 모시잖아요. 아, 당연히 가야죠. 지금 네. 나라가 위급한데.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 아셔야 될 게 저는 있다고 보는 게 목사님에 대해서 아, 뭐 정치하려고 하는 거냐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리고 또 비판을 하는데 네. 저는 거꾸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광화문에 나온 사람들 네. 또 광화문에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국회에 들어가야 되겠다. 네. 예. 그래서 애국심 있는 사람들 네. 이런 분들을 선발해서 네. 제대로 공천해서 네. 정말 황교안 대표를 지켜주고 맞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네. 거니까요. 여러분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황교안 대표랑 뭐 사이가 나빠졌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목사님께서는 네. 대한민국과 황교안 대표를 지켜주고자 예 이렇게 정말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강조하시는 거니까요. 주변에 정말 좋은 분들 있으면 빨리빨리 예 목사님에게 추천하고 광화문에 나와서 함께하고 그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서 말이죠. 그 50명 제가 연설하고 난 뒤에 명단 많이 가져왔는데 네. 좋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많아요. 예. 네. 한변에도 계시고 네, 네. 또 의협의 최대집 대표 그래. 예, 얼마나 잘 싸웁니까 네, 그리고 맞아요. 20년간 아스팔트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우리 장기정 대표 같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딱 터졌다 에이 네. 내가 이거 뭐 국회의원 배지 던지고 깜빵 한번 들어가 맞아요. 하고 싸워줄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역에서 그 사람 없어도 이 사람 여기 이 당을 찍어줘야 되겠다 네. 이렇게 돼서 지켜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정말 정말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싸움에는요, 내가 경험해 보면
싸움에는 숫자 있지 않습니다. 예. 저쪽에 국회의원, 여당 국회의원들이 한동안은 70석일 때가 있었어요. 70석 가지고도 지들 원하는 대로 다 했죠. 제주도 4.3 특별법 통과 다 했죠. 예, 예. 지들 마음대로 다 했어요. 예. 70석 가지고도. 정의당 보세요. 그 정의당도 그렇고.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원래 정이 많아가지고 이게 장점도 되는데 때때로는 단점도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번 좋아하고 한번 지지한 사람은 아주 망해도 계속 지지하는 이런 팬클럽이 돼버렸어요. 팬클럽이 됐어요. 네. 한 예를 들면 이명박 있지 않습니까? 네. 530만 표 차이로 이겼거든요. 네. 절대적이죠. 절대적이죠. 530만 표 차이로 이겼는데 초반에는 잘하다가 중반에 촛불 시위가 일어나니까 네. 광우병 있죠. 네. 아니 세상에 이명박 대통령님이 아... 곧 뒷산에 가서 아침이슬을 불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그때 열받아가지고요. 네? 그때의 시청 앞에 그때 같이 하셨잖아요. 그럼요. 예. 초대형 집회 그때 시작입니다. 그게. 그게 시작입니다. 예, 모아서 제가 그때 뭐라고 연설했냐. 이명박 대통령님 정신 차려. 우리가 당신을 대통령 만드는 것은 경제 살려달라고 만든 게 아니고 예. 종북 추사파를 척결해 달라고 세웠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남은 1년 9개월 동안에 종북 세력을 척결하지 아니하면 당신 내가 퇴임할 때 계란 던질 거야. 내 지금 유튜브에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봤습니다, 저도. 예, 보셨죠? 예, 그날 또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봤는데 문제는 예, 예. 그때 계란을 던졌으면 되는데 예. 오히려 깜빵 갔어요. 그때요. 종북 척결 못 해갖고 깜빵 가게 바로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그 연설하고 나서요. 예. 또 욕 바가지로 먹었어요. 왜 잘하는 이명박을 욕했냐고. 요즘, 지금 또 날 욕해요, 국민들이. 와, 이거 왜 한교안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그러냐.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자, 최순실 사고 터지기 전에 저는 이제 저는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제가 기도를 깊이 하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5번 하나님이 환상에 보여줬어요. 예. 내가 이제 국가를 사랑하니까 이제 보여주시더라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7번 정확하게 하나님이 새벽에 기도하면 기도하는데 보여줘요. 하나님이 보여줄 때는 그냥 알으라고 보여준 게 아니라 대항하라고 대응하라고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루어지는 뭐 저 뭐 세월호 뭐 이런 것도 다 보여줬어요. 하나님 미리 제가 이것은 미리 보여줬는지는 우리 성도들이 잘 알아요. 나는 하나님 보여주시면 우리 교인들에게 먼저 기도하라고 시켜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금식할 사람은 금식하십시오. 하면 틀림없이 3, 4일 내내 일주일 후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우리 성도들은요, 제가 하는 말을 두려워해요. 내가 뭔 말 하면 바로 그렇게 될 줄 믿어요. 근데 이제 제일 마지막 사건, 최순실 사건에 대해서 네. 나타났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때 대표님도 계셨나? 그래가지고 이걸 어쩌면 좋나 해가지고 제가 그때 이상훈 장관, 예, 예. 그 다음에 또 그 고엽제, 그 다음에 경우에 재향군이네. 그때는 애국운동을 다 그쵸, 그분들이 했어요. 그분들 했죠. 그분들 도령을 모아가지고 제가 그 제안을 했죠. 박근혜 대통령의 위험성이 오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내기 위해서 여기 있는 대표들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박근혜 대통령 책상을 들러 엎고 나오세요. 이렇게 정치하라고 우리가 대통령 맞는지 압니까? 아, 그 얘기는 저는 시민단체 관계자 통해서 들었어요. 들으셨죠? 예, 예, 예. 그렇게 하면 박근혜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거 안 하면 박근혜 죽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대표님 하나가 벌떡 일어나서 나이도 나보다 어리면서 반말로 정광훈 너 왜 우리 박근혜를 왜 건드려? 그따위 소리 하려면 다친 여기 나오지 마 이러더라고요. 그때 고위업체 전후회 회장님 아닙니까? 그건 비밀인데 그래서 제가 일어서면서 사실은 여기 안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도 그 모임에 안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망하는 것이 뻔한데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니까 그래서 그때 황교안 총리를 찾아갔어요. 황교안 대표님 총리할 때 들어가서 예. 총리님 국가적인 위기가 오니까 월드컵 결승에 준하는 월드컵 결승에 준하는 유럽의 프로 그 명문팀을 데려다가 우리 국가대표하고 경기를 해서 특별히 30, 40대 젊은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못 가지고 다 스포츠로 이동을 시키세요. 마음을. 이래야 국가의 위기가 지나갑니다. 예. 이걸 내가 제안을 했어요. 또 하나는
미국의 헐리우드 팀을 불러가지고 잠실과 상암구장에서 광란에 공연을 해서 잠시 잠깐이라마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치로부터 관심을 덜 가지고 사람은요 다른 데 관심 가질 기회가 없으면 무조건 정치로 관심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정치인들이 한번 실수해버리면 그냥 막 죽이거든요.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그랬더니 대표님이 처음에는 저 총리님이 처음에는 알아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며칠 후에 대답이 왔는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목사님 총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교도소에 있는 과장 하나까지도 청와대에서 임명하지 총리는 그냥 심부름꾼이지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세 달 지난 뒤에 최순실 사고가 딱 터지니까 그냥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속수무책인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을 이명박 때도 해보고 또 박근혜 때도 해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표 속에서 현재 지금 어느 시점을 통과하고 있느냐. 우리는 지금 4월 15일 날 못 이겨요. 이 상태로 가면. 이걸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알고 있으면서 직무유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지금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뭐냐. 당신들이 해봤지 않느냐. 연말에. 당신들의 실력으로 3대 악법을 못 막았지 않느냐 말이야. 못 막은 패잔병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또 국회의원 당선돼서 또 하려고 그러면 그건 안 되죠. 당신들이 당선된들 무슨 희망이 있겠냐. 예. 그러므로 강화문의 전투자라는 20, 30대, 20대, 30대, 40대 애들을 애들이라서 미안하지만 정말 대단한 사람 많아요. 그렇죠. 예, 이 맞습니다. 사람들을 받으라는 거야. 예. 절반 받으라는 거야. 그래서 싸움은 원래 대학 들어가면 처음에 이제 3월 달에 입학해서 처음에 이제 6월 달에 이제 그 저 5월 달에 저 시위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준투. 예, 제일 앞에 누가 섭니까? 1학년 서잖아요. 예, 예, 예. 그렇죠. 맞아요. 예, 3학년, 4학년 뒤에서. 뒤에서 지휘하고. 예, 하면서 앞으로 가라고, 앞으로 이러지 않습니까? 그 제일 앞에서 겁도 없이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절반은 들어가야 돼요. 예. 이거 예. 안 들어가면요. 제가 볼 때는 이겨도 희망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국민들이 모처럼 광화문에 마음이 모아졌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의장이 됐는데 이걸 저는 직무유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예, 예, 그래서 예. 자유한국당을 압박을 하든지 어떻게 한지라도 저 물갈이 해내야 되고 물갈이도 그냥 보통 정치하는 사람들 세워서는 예. 안 되고 부태타래니까요 지금요. 예예예. 예, 네? 예, 예, 부태타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진압 부대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걸 예. 우리가 안 해내면. 4월 15일 날 저는 통곡의 바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날이 오기 전에 예. 완전하게 군대에서 작전하는 이상으로 점검 점검 또 점검해서 완전하게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네. 오히려 황교안 네. 대표님의 의중에 네. 예, 큰 도움을 주는 그런 목사님의 말씀 같습니다. 예, 지금 황교안 대표님도 아마 좋은 분들 많이 좀 이렇게 이번 기회에 오늘도 20대, 30대, 40대 한 30% 이상 새롭게 공천을 한다고 했고 사실 20대, 30대, 40대 눈에 띄는 사람들은 광화문에 있는데 그렇습니다. 또 일부는 말이죠 스펙만 좋고 싸우지 근데요. 않고 뭐 이런 사람들 공천했다가는 당선도 안 되고 네. 당선돼봤자 싸우지도 않고 네. 과거로 회귀할 수뿐이 없다.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공천해야 된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여기에 지금 방점을 찍고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전광욱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고 성원해 주셔야 되겠다. 이게 대한민국 살리는 길이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말이죠. 이현주 의원도 전진당 만들어서 자유한국당과 통합하려고 또 나름의 네. 많은 인재들을 또 네. 이렇게 지금 모으고 있고 네. 또 목사님도 네. 광화문을 중심으로 정말 투사들 인재들을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좋은 인사들이 있으면 추천해주고 자유한국당에도 얘기해 줘야지만이 되지. 뭐 이상한 소리 하면서 자꾸 저는 그래서 의중을 모르면 제발 좀 말 좀 하지 말고 가만히 지켜나 보자 이렇게 여러분들 시청자분께 말씀드리는데요. 하여튼 목사님의 의중 잘 아셨죠? 예, 그만큼 대한민국 사랑하고요. 이번 총선은 네. 말씀하신 대로 네. 대한민국을 지키는 네. 적화해서 막는 선거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전투형 인재가 들어가야죠. 네. 예,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말이죠. 돈이나 밝히고 어디 숨어갖고 눈치나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공천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오늘 목사님께서 역설적으로 해주셨습니다. 말씀드리면 예. 역설적으로 예, 제가 이런 그 화법을 자주 사용하는데 제가 하는 일이 우리 일반 자유우파 국민들에게 첫마디가 다 이해가 된다면 저도 급이 여러분하고 같은 거예요. 사실. 아, 예, 예. 내가 이제 성경 설명할 때 이러거든요. 성경을 읽어보고 한번 읽어봤더니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성경이 한번 읽었을 때 이해가 다 되기를 원하냐? 이해가 되면 성경도 머리가 돌이요. 왜? 너하고 같은 수준이니까. 성경은 양파 껍질 까는 것처럼 읽을수록 더 신비함이 나타나야 되는 것처럼 예, 예. 그래도 국민들이 저를 최고 혁명 의장으로 뽑았잖아요. 예. 그 의장이 하는 말이 한꺼번에 이해가 다 된다. 그럼 나도 결국은 같은 급이죠. 아. 그러니까는 제가 하는 말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될지라도 네네. 조금 기다려 보시면 그럼요. 왜 정가훈 목사가 저렇게 하는가 반드시 확인될 일이 올 것이고 이 상태로 어쨌든 4월 15일까지 가면요. 저를 좋아했던 여러분들한테 내가 맞아 죽습니다. 4월 16일 날. 돌 던집니다, 예, 저한테. 예, 예. 너 뭐 했어? 이 지는 것을 너는 알았지 않냐 말이야. 너 뭐 기도 안 되며? 너 선지자라며? 그 선지자가 그 모양이냐? 돌 던질 게 뻔해요. 예, 그래서 예. 저는 이제는 절대로 저는 타협할 수도 없고, 제일 큰 일이 문재인을 끌어내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예. 자유한국당을 변화시켜야 돼요.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 저는 잘 해보려고 합니다. 예, 아유, 하여튼 목사님 하시는 일은 신의 한 수도 적극적으로 네. 네. 응원하고 네. 또 성원하겠습니다. 네. 아유,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약은 입에 쓰다고 하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될 거야. 그래, 아주 좋아. 나중에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예. 그래서 예방주사처럼 뭔가 좀, 분명히 미래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렇게 준비하자. 이게 선지자들이, 하는 말씀들 아닙니까? 예. 그때는 이상하게, 아, 왜 그랬을까 하지만 나중에 그때가 닥치면, 아, 그때 그렇게 했어야지. 예. 노아의 방주처럼 말이죠. 맑은 날 배를 만들고, 짐승들을 다 쌍으로 모아서 배 실어놨더니 다 미친 사람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홍수가 와서 다 떠내려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대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광화문에 정말 좋은 인재들을 여러분들이 더 많이 모아야 되고 그 인재들을 황교안 대표 또 자유한국당에게 소개해서 말이죠. 싸울 수 있는 사람, 뭐 제가 아까도 몇몇 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싸울 수 있는 사람,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 뽑아야 되겠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말이죠. 무슨 뭐 젊은 사람이라고 사진 찍고 멋있고 이쁘고 이제는 그 정도 쇼 했으면 되니까 진짜 싸울 수 있는 사람들 인재 영입을 빨리빨리 추진을 하고요. 그것도 광화문에 이 정광 목사님과 많이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보이면 그 길로 함께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 예 아침에 세배 딱 하고 제사 지내고 광화문으로 모두 모여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